이게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저장한 이름 그대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엄마를 납치해 고문하고 있으니 돈 3천만 원을 내놓으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 기종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달개닥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는 충격적인 사기 사례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갑자기 이렇게 가족한테 전화가 오면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별일 없으면 당연히 전화를 받겠죠. 근데 의심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보이스피싱이 시작됩니다. 아니, 갑자기 가족이 보이스피싱을 건다니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시죠? 요즘 휴대폰 화면에 실제로 가족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조작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다고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속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수법도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신종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휴대전화 발신자의 엄마라고 떠 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20대 A씨는 2주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A씨 휴대전화엔 엄마라고 저장해 놓은 이름이 표시돼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살려달라는 중년 여성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고 엄마를 납치해 고문하고 있으니 돈 3천만 원을 내놓으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에 엄마라고 떠서 받았는데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엄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하더라고요. 뒤이어 협박범이 보낸 사진엔 피를 흘리고 있는 손 사진과 함께 평소 어머니가 착용하던 목도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번엔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때워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제가 몸으로 어떻게 때워요?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걸라고. 꼼짝없이 당할 뻔한 통화가 이어지던 긴박한 순간 어머니가 우연히 A씨에게 보낸 문자 덕분에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뒷자리만 같은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 휴대전화엔 저장해놓은 연락처 이름이 뜨게 됩니다. 몰래 알게 된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이용해 유사한 국제전화번호를 만들어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 기종의 경우에는 연락처 밑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피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뜨게 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3개월 동안 총 130건, 월 40건 이상의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미리 파악해놓은 개인정보를 통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납치 등으로 속이는 사람이랑 피해자 사이에 인간관계를 파악해놓고 전화하는 것이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당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주로 범죄자들이 문자메시지를 아주 정교하게 조작해서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내가 확인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웬만하면 누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010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번호를 치고 엄마나 아빠 이렇게 이름을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스마트폰이 이름을 인식할 때 뒤에 숫자 8자리만 똑같으면 똑같이 이름을 엄마, 아빠로 띄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01이나 002로 시작하는 국제전화가 걸려와도 뒤에 숫자 8자리만 똑같으면 똑같이 이름이 엄마, 아빠로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일반 안드로이드 폰과 다르게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예 이렇게 번호 자체가 뜨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저장한 이름 그대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협박을 당하면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막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번호로 전화가 왔다면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납치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끊고 나서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범인에게도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장된 전화번호를 불러서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번호를 일일이 눌러서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키패드에서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맨 아래쪽에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통화 설정이 들어가서 기타 통화 설정을 누르시고요.
국제전화를 선택하시고요. 수신전화 차단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전화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설정에서 수신 차단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전화번호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각 통신사의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를 따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KT는 001, LG유플러스는 002, SK텔레콤은 006번으로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을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자체에 국제전화 차단 기능이 없는데요. 각 통신사마다 제공하는 국제전화 차단 무료 서비스를 전화를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접하는 신종 수법에 당하는 사람은 늘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주변 지인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내 가족, 내 지인들에게 얼른 알려주셔서 이런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